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대체 무엇을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는 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솔직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담에 한 숟가락 더 얻는 게 바로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어떤 것들을 설명해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임대주택이니까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바꾸는 등 이렇게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법령이 조금 복잡하니까 법령 내용을 요약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걸 다 임차인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보증 대상액, 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하고요. 그리고 보증 기간, 세 번째는 보증 수수료, 산정 방법 및 금액, 분담 비율. 분담 비율은 4대 3이니까 75대 25죠. 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납부 방법, 이런 것들 설명하는 거고. 네 번째는 보증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보증금이 증감되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이게 작년 1월 달에 새롭게 생긴 건데요. 보증약관의 내용 중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파일로 좀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인데요.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 내용 설명사항입니다. 크게 보시면 보증이행 대상인 채무 그것과 그리고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이 두 가지를 설명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이거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법령에 들어오시면 찾아가지고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신다면 다운받아가지고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담보권, 국세, 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때 등기부 등본 및 납세 증명서도 함께 제시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권리관계가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 그 대항력에 제한을 주는 대항력보다 순위가 앞서는 권리관계가 있다면 다 알려줘라 이 뜻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자, 이런 것들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제한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알려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집주인인 임대사업자의 국세, 지방세, 체납, 만약 체납되어 있다면 그 사실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만약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고 다 납부했다, 그리고 제한물권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다, 자 이런 것들은 등기부등본 이걸 제시하고, 세금 관련은 납세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시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임대 의무 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과 법 제45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남아있는 기간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8년 또는 10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인데 얼마 동안 임대했고 남아있는 기간이 몇 년 남았어 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제 이걸 우리가 흔히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에요. 압도적으로. 네, 임대인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갑, 임대사업자가 을이에요. 거의 임차인이 슈퍼갑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하고 들어와서 2년 산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면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4년 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주인은 임차인 보고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법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임차인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고 있다면 그때는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 갱신 청구가 아니라 그냥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걸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몇 퍼센트? 그렇죠. 전 계약의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초과해서 요구하면 과태료예요. 그리고 세제 혜택 못 받죠. 이 5% 룰을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도 설명을 해주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알겠어요. 설명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확인받는 거냐, 이것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앞서 말씀드렸죠? 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기명날인은 서명하고 도장 찍는 거, 이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인데 계약서 중간쯤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조금 바꿔놨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 이거를 쭉 기재해놨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설명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네 가지 상황이겠죠. 이걸 듣고 이해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박스에 본인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되어 있고요. 임차인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받으시면 확인을 받은 거예요. 임대사업자분들은 임대차 계약 신고 때문에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근데 이거 받으실 때 물론 이제 중간에 개업공인중개사 통해서 작성하신다면 다 이렇게 설명해 주겠지만 혹시나 쌍방간에 계약하실 때는 이 여기에만 사인 받지 마시고 임차인에게 중간쯤에 나와 있는 이 확인사항 여기에도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이 설명 의무를 누가 하게 돼 있냐면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설명을 해야 돼요. 혹시나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할 때 뭐 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주는 것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은 집주인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정보 제공에 관한 부분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는 자, 임차인이겠죠?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차임, 월세입니다. 월세와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먼저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등 아니 어떻게 한 집에 두 개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집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감옥부터 다목까지 규정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죠. 보시면 뭐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집들은 집은 하나지만 그 안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려는 임차인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죠. 그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들을 알려줘야 될까? 첫 번째는 임대차 목적물.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몇 호에 살고 있는지. 두 번째는 확정일자 부여일.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확정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 확정일자를 알아야 지금 들어가 살고자 하는 임차인이 몇 순위인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몇 번째 순위구나. 이걸 알 수 있으니까 확정일자 부여일. 세 번째는 차임, 월세라고 그랬죠. 월세와 보증금. 이 금액을 알아야 지금 들어가 살려고 하는 임차인이 나중에 혹시나 이 집이 문제가 돼서 경매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얼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와 보증금 정보,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 기간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받냐면 확정일자 부여기관, 주민센터죠. 여기에 요청해가지고 서면으로 받으면 이걸 제공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을 어겼을 때 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반드시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겼다면 어떤 벌칙이 있을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얼마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5호에 나와 있네요. 이란 같은 경우는 아까 네 가지 설명하고 확인받는 거 이거 어겼거나 아니면 2항. 2항은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정보 이거 제공해야 되는데 이거 제공하지 않으면 이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를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임대사업자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읽어보시는 분은 제가 많이 뵙지 못했고, 또 그런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그렇게 과태료가 막 발생하는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전국의 모든 임대사업자분들의 과태료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임차인들이 예전에는 이런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무심했다면 지금은 임차인분들이 자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재계약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임차인분들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면 계약 갱신 청구가 아니라 재계약을 요구하니까 만약 이런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도 임차인이 알면 이걸 가지고 혹시나 꼬투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분들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어쨌든 법에 나와 있고 임대사업자가 제기하는 거니까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꼭 기억하셨다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